그럼 박영선 후보자님부터 화면에 보이는 번호, 네, 화면을 안 보셔도 아시겠죠? 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선택하겠습니다. 네, 1번. 1번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볼까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는 속도가 60% 빨라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도시는 초록색 하나 보기 힘든 아파트 숲이고 여러 도시 문제로 지구 온난화를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 친환경 도시로 재생시킬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바로 21분 도시가 그 답입니다. 21분 도시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서울의 큰 걸음입니다. 21분 도시 안에 우리가 걸어서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게 되면 교통량이 줄어서 탄소 배출이 줍니다. 이미 9분 도시 바르셀로나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9분의 슈퍼블락을 만들고 그 슈퍼블락에 자동차를 다니지 못하게 했더니 탄소 배출이 40%가량 줄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또 21분 도시 서울에서는 이 서울에서 CO2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건물의 에너지입니다. 이 건물의 에너지가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옥상 정원 또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수직 정원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랜드마크도 있지만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직 정원에 몇천 그루의 나무를 심느냐는 것은 그 동네의 사이즈마다 몇백 그루의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천 그루, 이천 그루, 삼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수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직 정원은 우리 21분 도시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가꾸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서울이 100년 전에 비해서 평균 기온이 2.1도가 상승을 했다고 하죠. 정말 이 환경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빌 게이츠는 최근에 만든 펴낸 책에서 코로나19보다도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러한 환경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우리 인류를 또 서울 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파리가 바로 이러한 생태 환경을 위한 것이고요. 제가 21분 도시 서울을 만든 것은 파리보다 서울이 면적이 5.6배, 인구가 5배가 크기 때문에 15분으로는 서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15분 도시, 21분 도시는 새로운 선도하는 도시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 뉴욕시에서도 15분 도시 뉴욕을 하겠다라는 선거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분 도시 서울로 저는 도시 친환경 도시로의 재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사전에 알지 못하는 질문 즉석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준비된 정책, 정말 든든한 후보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다시 박영선 후보자님께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22번 하겠습니다. 네, 22번입니다.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그렇지만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정책은? 네, 저는 서울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가던 시절에는 자동차 중심, 도로 중심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도시가 지난 100년을 이어왔습니다. 또 그때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해서 도시를 상업지구, 주거지구, 중공업지구 이렇게 조닝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 맨하탄이었고요. 뉴욕이 지난 100년 세계 도시를 선도하는 표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도심 집중화 현상이 빚는 출퇴근 거리의 지옥, 그리고 도심 집중화 현상이 빚는 임대료 문제, 또 도심 집중화 현상이 빚는 강남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을 21분 그린 다핵 도시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재편해야 합니다. 서울에 21분 안에, 예를 들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21분의 거리는 2km 정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2km, 왼쪽으로 2km 해서 직경 4km 정도의 4대문 안의 크기를 서울에 21개 만들어서 그 21곳에 어디에서 살든지 사회 인프라가 다 같이 똑같이 깔려 있고 지하철에서 가까웠고 이런 정말 몸이 아파도 21분 안에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를 재편해야 되고 서울의 미래 100년 좌표를 찍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미래 100년은 앞으로 디지털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 세계 도시의 표준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미래 100년의 좌표 설레며 기다려지게 만드는 답변이셨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님께 다시 랜덤 질문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네, 13번 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민주당의 방침과 서울시장과의 정책 목표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 지금 몇 안 되는 객석에서 정말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의 가치는 공정과 평화, 포용, 연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오기까지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제가 MBC 마감 뉴스를 진행할 때 저에게 그 마감 뉴스를 보고 그 다음날 질문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각을 배웠습니다. 또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서는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대변인을 하나 잘 뽑아서 큰 덕을 본 것 같다라는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제3기 민주화 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전국적으로 깔았던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신 ICT 강국의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고 그리고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 저에게 디지털의 기반을 깔았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주당의 방침은 늘 서울시민에게 꿈과 미래를 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진보, 즉 매일매일 혁신하는 그 혁신의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방침과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러한 정책 목표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정신 이것을 서울시민들과 늘 상의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멋지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의 행간까지도 읽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많은 편지들 가운데 두 통을 준비했습니다. 편지 사연을 함께 읽고 후보자들과 간략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민주당과 함께한 지 언 20년이 넘었지만 이렇듯 편지를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과 직접 만날 길이 막히고 휴대전화와 화상으로만 동지들을 만나려다 보니 더불어의 의미가 새삼 더 깊이 다가옵니다. 평생을 민주화 세력의 주인으로서 100년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자긍심으로 살아온 실버 세대. 이제는 각종 선거에서 승리의 길을 찾아 뿌리 당원의 긍지로 유산을 넘겨줘야겠지요.
노인들이라고 온라인에 취약할 것 같지만 우리도 유튜브를 통해 예비후보 국민 면접도 보고 지역당에서 하는 줌 화상회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여러 수단으로 만나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님들도 선의의 경쟁을 하여 누가 되든 서로 도와주고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일상의 생활에서 걱정 없고 보람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전국 노인위원회 위원장 김손올림. 이어서 다음 편지도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총재와 함께 저의 청춘 20대를 시작으로 민주당과 인연을 맺은 지 40년을 훌쩍 넘어 50년을 향해가는 지금 제 나이는 70대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젊음이 넘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미 많은 세월에 걸쳐 이 시대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석을 밟고 일어설 젊은이들의 육성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가는 길을 묵묵히 인도하고 바라봐주는 역할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젊은 민주당으로서 역할을 해낼 것을 기대합니다. 당장의 4.7 재보궐선거에서 언제나 우리 당의 굳건한 지지층인 젊은 유권자들이 보내주는 무한한 지지에 감사드려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또한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그 젊은 유권자들의 그 무한한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반드시 답을 해야겠습니다. 네, 서용갑 고문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 들으신 후보자님들 생각 여쭤볼 시간인데요. 우리 박영선 후보자님. 네, 존경하는 김손 위원장님 그리고 서용갑 고문님 편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름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처음 들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출신이셨지만 늘 선거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찍고 와서 저에게 늘 그 말씀을 해주시곤 하셨었죠. 그리고 저에게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안 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린 나라는 아마도 한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늘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배님들이 지켜오신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 이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요. 또 우리의 철학입니다. 저는 선배님들께서 제가 BBK와 싸울 때, 이명박 대통령과 싸울 때, 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밝혀냈을 때 뜨겁게 응원해 주셨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을 지켜오신 우리 선배님들의 그 어려웠던 시절의 애달픔과 열정과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